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 옥석 가리기 해야 되고 저평가되어 있거나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좋은 종목들을 저희가 선별을 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매주 수요일은 톰톰데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 수요일은 고정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두 분의 환상의 콤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를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두 분이 또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종목부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공개합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스템 임플란트, 서진 시스템, 덕산 하이메탈, 하나투어,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RFHIC, 현대건설, 신테카바이오, SM, 아비코전자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 고독한 여우님이 수요일 톰톰데이를 기다렸어요. 이센조님은 남자 셋 기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세 명의 좋은 종목 소개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자, 보신 아까 10가지 종목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다. 내가 이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아니면 가지고 계신 종목이 겹치는데 요거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가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픽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임플란트 주네요. 네. 최근에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 아니면 그 미용 관련된 그러니까 섹터가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화장품도 그렇고 미용 의료기기, 미용기기 이런 쪽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결국에는 뭐 코로나가 어찌 되었든 자기 관리는 하겠다라는 것이 그렇죠. 네.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노년층의 치아 관리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미용 관련해서도 임플란트를 많이 합니다. 그런 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임플란트로도 많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을 계속 주목을 하고 있었죠. 그쵸. 중국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었고 이제는 이제 소득이 늘어나는 신흥국 쪽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럽이라든지 북미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안정 국면, 오미크론 이런 걸 다 떠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시장에서도 영업력이 좀 회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 지난 9월, 10월, 11월 어떻게 보면 10월, 11월 한 두 달 조정 나오고 나서 지금 V자 반등을 맞습니다. 성공하고 있는 것을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를 첫 번째 종목으로 유창희 대표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픽을 보겠습니다. 네, 제 첫 번째 종목은 RFHIC입니다. 네. 일단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번에 또 이재용 부회장이 나흘간 UAE를 방문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도 이제 추가적인 어떤 성과, 미국에서 또 UAE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5G에 많이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미국 정부가 UAE에 일단 화해 장비를 다 철수를 해라 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과 마찬가지 UAE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다 납품을 하고 있는 RFHIC 같은 경우는 뭐 수혜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지금 탈석유 시대에 일단 ICT 쪽으로 그리고 또 위성통신 쪽으로 방향을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위성통신 쪽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원앱이 지금 사우디 쪽에서 네옴 프로젝트라는 그 위성 인터넷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사업이 이 사우디가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동이란지 북아프리카 쪽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전망치가 있는데 그 속에서 아마 앞으로도 이제 삼성전자가 어떤 길을 찾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네. 본다라면은 일단은 뭐 이 버라이즌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위성 인터넷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성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5G도 마찬가지겠지만
5G도 마찬가지고요. 6G도 아마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주파수 간 거리, 이게 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와 관련해서 증폭기라는 부품을 만들고 있는 이 RFHRC가 계속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5G 장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주파수 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질화 갈륨 부품, 네. 그러니까 주파수 거리 연관성 있는 부품에 대한 수주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 수주든 실적이든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출장을 갈 텐데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5G 관련 종목 중에 RFHRC를 좀 살펴보자는 의견이셨고요. 자, 다음 종목 갈까요, 창희 대표님? 네, 그다음에 이제 저도 뭐 비슷한 종목이에요. 서진 시스템입니다. 네, 시스템. 뭐 앞에서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뭐 별 할 얘기는 네. 없는데 일단 코로나가 좀 안정세를 띈다라면 5G 투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UAE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퀄컴은 지난번 실적을 보신다라면 5G 칩 판매가 급증을 해가지고 실적이 좋게 나온 거거든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판매가 늘어날 것인데 우리가 지금도 그런 불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품도 그렇습니다만 5G 폰인데 서비스는 4G만도 못해요. 네. 이런 얘기들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된다면 5G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럽, 미국이 이제 이런 투자를 늘어간다라면 관련된 시장은 저는 뭐 과거와 같은 호황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내년에는 좀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관련된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5G 관련해서 최근에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추세가 좀 전환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외국인들, 기관들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나왔지만 기관들 중심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뭐 3만 5천원 돌파 기대감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진 시스템 유창희 대표님도 역시 5G와 관련된 종목 RFHIC보다 서진 시스템이 낫다는 말씀이시죠? 훨 낫죠. 네, 알겠습니다. 못 들으셨네요. 네. 집중 좀 하세요. RFHIC보다 서진 시스템이 좋대요. 그거는 5G 몰라서 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선택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해주시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 재밌게 해드리는 동안 중국 쪽의 시장이 개장을 해서 좀 체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출발 상황 0.2%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3,600선을 다시 돌파를 하는 모습 0.22%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홍콩 항셍지수는 0.44% 상승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24,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시장, 중국 쪽 시장 일단은 상승 출발하고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동아시아 시장에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뭐 미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오늘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본 니케이 지수도 1%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시장 코스피는 1.19%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네.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두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현대건설인데 일단은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 이제 건설뿐만 아니라 이제 원자력을 포함한 신재생 관련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저께 여야 대선 후보가 어쨌든 원전에서 재추진에 대한 의사를 표시를 하게 되면서 일진파워라는 종목이 사실 좀 강세를 보이는데 일단 원자력 건설을 하게 되면은 그 시공은 우리나라 삼성물산전지, 대우건설, 현대건설이 시공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2009년인가요? 그때 UAE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도 시공을 현대건설, 그렇죠. 삼성물산이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사우디 만약에 확보가 되게 된다라면은 그 시공도 아마 대우건설이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지금 이집트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건설이 컨소시엄 형성해가지고 지금 이제 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건설주도 같이 좀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11월 달에 미국 홀텍사하고요 SMR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SMR-16이라는 그 모델을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북미 쪽에 인허가를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인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북미 쪽에 앞으로 SMR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 좀 같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원전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건설 수주가 상당히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원전뿐만 아니라 풍력 현재 수소 쪽도 현재 발을 넓히고
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풍력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풍력 시장의 25%까지 건설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수주를 계속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소 네. 같은 경우에도 그린 수소 생산 설비를 이제 건설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신재생 쪽으로 이제 새로운 신연경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모멘텀들이 점차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 앞으로는 신재생 관련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현대건설이 뭐 건설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원전으로도 엮일 수 있고 친환경 네. 쪽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도 엮일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센조님이 건설주 이제 좀 가자 제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마음이 잘 묻어나는 댓글이었어요.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 세 번째 종목이 덕산하이메탈인데 아까 이야기해주셨던 이센조님이 목표가 덕산하이메탈 목표가도 알고 싶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뭐 저는 덕산하이메탈 뭐 일단 2만 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네. 있는데요. 마이크로 솔더블 매출이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20%, 30%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솔더블이 뭐냐면은 칩하고 기판 사이를 이제 접합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류를 네네. 흐를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이런 기판 관련된 패키지, 기판 패키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 급등세를 보여줬었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전방 산업이 상당히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호조세는 저는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러한 그 덕산하이메탈의 매출은 계속해서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솔더블 관련해 가지고의 국산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덕산하이메탈의 그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덕산하이메탈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3,800억, 4,000원이 최근 주가가 올라서 4,000억 정도 하는데 네네. 자회사의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3,000억이 넘습니다. 물론 지주사 역할을 했을 때 자회사의 어떤 지분 가치를 뭐 전부 다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실적은 실적대로 늘어나고 있고 자회사 역시 지분 가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본다라면 전 지금 충분히 저평가 국면이다. 전 그래서 2만 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덕산하이메탈 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목표가 정해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센조님 잘 참고해주세요.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정태근 네. 팀장님, 세 번째 종목이요? 세 번째 종목은 바이오를 준비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솔더볼은 그걸 생각하시면 납땜. 아, 예전에 공고 나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납땜. 맞아, 납땜 맞아. 납땜 계속 얘기하지. 다른 방송에서 납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납성분이 나서 그렇지 납땜이 맞아요. 어쨌든 10초 지나갔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 준비를 했는데 그 최근에 이번 주 들어와서 바이오 쪽에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부터 이제 바이오 섹터를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 관련돼서 진단 키트라든지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쪽만 많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동안 뭐 중단이 됐거나 아니면은 지연이 됐거나 이랬던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놨던 부분들이 다시 재개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도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시테카 바이오뿐만 아니라 바이오니아라든지 프리시즌 바이오라든지 유틀렉스라든지 여러 가지 일동제약이라든지 그리고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아마 다시 또 낙폭과대라는 핑계로 인해가지고 한번 또 바이오 쪽으로 또 순환매가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바닥권에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중에 신테카 바이오가 어제 상한가 진입을 하게 되면서 바닥에 상하게 튀어오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를 오늘은 바이오 탑픽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JW 중해제약과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을 공동 연구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이 있는데 이거를 이 본임상 이제 저임상 단계인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본임상이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 아마 임상 1상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역시 유튜브에서 또 시청자분들이 바이오도 좀 가자 제발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라는 의견. 네, 모두의 저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죠. 좋습니다.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이 하나투어인데 하나투어 네. 오늘 좀 떨어집니다. 네. 하나투어 역시 마찬가지로 여행주도 좀 가자 뭐 이런 글 올라올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오미크론이 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산타 할아버지가 주신 선물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약간 감기 정도의 증상이다. 그래서 오히려 오미크론을 걸리고 나면 코로나의 그 면역
현상이 조금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걸 떠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어쨌든 이제 오미크론 이슈 자체가 시장 압박을 크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아예 끝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의 어떤 시장의 충격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대한항공인가를 언급해 드리면서 지금 뭐 아니면 도 아니겠냐. 시장이 하락할 거면 다 하락할 거고 오를 것이면 뭐 이런 여행주 위주로 오를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러면서 이제 1차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 코로나 이슈들이 좀 제한이 풀린다라면 다시 여행주들 다시 반등할 수 있다. 특히 그 패키지 여행이 먼저 진행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어떤 대기 수요는 이미 지난번에 확인된 것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꼭 오미크론 때문에 하락하는 건 아니겠지만 10월, 11월 달에 하락한 부분들 저는 충분히 되돌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하나투어 좀 관심 있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조정 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정 시에 하나투어 매수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번째 종목이요. 네. 또 제발 가자 SM입니다. 네. SM인데 일단은 뭐 하나투어 같은 맥락에다 플러스 알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받고 한알령 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이번에 그 한중 텐진 회담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한국 콘텐츠, 그러니까 한국 대중문화 금지령을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답변이 온 게 긍정적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아마 모바일 게임이 그래서 또 가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5년 그 사드 이후에 그 한알령 때문에 게임주라든지 뭐 엔터주라든지 뭐 지금 물론 잘 가지만은 이런 부분까지 해제가 되게 된다라면 좀 더 탄력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이 한해년까지 해제가 되게 되면 여행주도 마찬가지로 중국 관광객 들어오게 되면 여행사들도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신호탄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오문이라는 영화가 뭐 6년 만에 2015년 암살 이후에 6년 만에 또 중국 그 개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전환이 되는 그런 양상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 리스크 좀 빨리 해소가 돼가지고 조금 더 이 한국 콘텐츠가 좀 더 발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한알령 해제 기대감 있고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도 뭐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JP모건에서 이미 리포트가 나온 게 뭐 오미크론은 이제 계절적 독감이고 팬데믹도 이제 종결이 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종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뭐 그 분위기에서 아마 엔터주도 그렇고 여행주도 그렇고 항공주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오프닝 중에서 오늘 저는 엔터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한 종목씩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거 마지막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유창희 대표님 마지막 종목이요? 네, 현대중공업 선정을 좀 했는데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선사들 수주 모멘텀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내년에도 그런 부분도 이어갈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뭐 도크가 모자라서 배를 못 만들 정도니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수익성도 이제 좋아질 것입니다. 업황 바닥 얘기 뭐 1, 2년 넘게 계속 해왔지만 어쨌든 시간이 경과가 된 만큼 그런 것들이 이제는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한 상반기 이후부터는 상당히 흑자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뭐 기간 중심으로 안정적인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 연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가져가신다면 현대중공업 충분히 지금 탑픽 종목으로 매수 가능한 조선사 중에서는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선사들 계속 수주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 항상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소홀했던 현대중공업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균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10번째 종목. 마지막 종목은 IT에서 선택했습니다. 아비코전자. 아비코전자. 네, 전자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DDR5를 지원할 수 있는 CPU가 뭐 인텔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서버용 CPU가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 뭐 너무나 당연히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는 갈 것이고 지금도 가고 있고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품주도 동반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아비코 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여기에 DDR5, 그러니까 DDR5 디램 모듈에 들어가는 파워 인덱터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수주도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럼 매출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부품주 중에서 실적주로서 DDR5 관련주로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DDR5 모멘텀 보시면서 아비코 전자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아비코 전자. 역시 DDR5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IT 관련 종목들은 하나씩 좀 담아놔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이 다섯 개 가지고 오신 것 중에 어느 걸 고르셨어요? 저는 덕산 하이메탈 선정했습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 좀 더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황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까 2만 원 이상, 2만 원 정도까지 한번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죠. 덕산 하이메탈을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저는 신테카 바이오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아까 그 선정한 이유는 좀 이제 종목에서 설명을 좀 드렸듯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관련 이슈에서 이제는 이제 앞으로 임상 파이프라인 쪽으로 좀 전환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좀 턴이 되는 종목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를 선택했고 그중에서 신테카 바이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이 하나씩 탑픽 종목을 주셨습니다. IT와 바이오에서 하나씩 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이 덕산 하이메탈과 신테카 바이오 한번 수위를 잘 지켜보시고 어느 정도로 좀 매수 타이밍 잡을지도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10가지를 함께 소개 잘 받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들 많이 가져와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 알짜 종목들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